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흐름을다 센서 수줍니다. 2024년 8월 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이 러시아 흑해 주요 수출항인 노보르시스크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를 공격해 러시아 군함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해군이 수중 드론으로 러시아 함대 상륙함인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크호를 공격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TNT 450kg을 적재한 수중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코호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중 드론이 740km를 항해하여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해군이 이렇게 멀리까지 공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노보르시스크 공격은 러시아의 주요 항구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첫 공격 시도라고 합니다.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코호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 흑해에 배치한 러시아 함대 상륙함 세척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에 구소련이 건조한 상륙함으로 전장의 112.5m에 달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를 겨냥해 총 13대의 드론을 보내어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를 모두 요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실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아프리카 평화선일단 7개국 정상은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해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아프리카 평화선일단에는 남아공 대통령을 포함해 잠비아, 코모로, 세네갈, 이집트, 콩고공화국, 우간다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0가지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안전보장, 흑해 국물 이동의 자유, 아동을 포함한 전쟁 포로 석방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협상한 바가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후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별도로 회동하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공동 성명은 당시 회의에 관한 것인데 며칠간의 조율을 거쳐 이날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인도주의적 문제, 특히 아동의 권리와 포로 교환 등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국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베르단스크 방향, 멜리토폴 방향에선 지속적으로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은 진격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기자의 질문에 우크라이나 반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적에게 피해를 주는지,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러시아 병참선을 공격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스바토베 전선을 따라 공세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14km 지점과 남쪽 15km 지점입니다. 다만 이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공세 작전을 펼쳤는데요.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리만, 스바토베 전선에서 병력을 점차 증강하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은 N26 고속도로를 따라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다만 오스케강 인근에서는 러시아군이 소폭 진격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미나 인근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리미나 남서쪽 12km 지점, 남쪽 25km 지점, 남서쪽 30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러시아군도 크레미나 인근에서 공세 작전을 펼쳤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크레미나에서 남서쪽 5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공세가 꽤나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쪽 방향에서 계속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격과 지뢰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고 있는데요. 바흐무트 남서쪽 7km 지점과 바흐무트 북서쪽 6km 지점에 위치한 베르이브카 저수지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소규모 분견대를 활용해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바흐무트 내에서 못 밀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진지를 많이 설치를 하였는데 이 지역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가 오히려 밀려버렸습니다. 이렇다보니 바흐무트에서는 참호전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포병과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아브디브카 서쪽 10km 지점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했지만 러시아군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전선 변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베르단스크 방향으로 공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15km에 위치한 요새를 후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추격은 하지 않아서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집요하게 포병대와 다연장포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 병참선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뒤로 잠시 병력을 후퇴한 이후 측면을 공격하여 전황을 역전시켜버리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군부대 중 하나가 이곳에 순환 배치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대가 오는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 방향으로 공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로보타인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곳이 막힌 모양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장갑차 없이 공세 작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 속도가 3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하여 공격을 한번 수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후방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력 자산과 드론을 투입하여 러시아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